안녕하세요. BP랩 코딩교육연구소 정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기백기 게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친구와 같이 하면 더욱 재미있는 게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할리갈리 게임입니다. 할리갈리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할리갈리 게임은 카드 더미를 뒤집으면서 같은 종류의 과일이 5개가 되면 종을 치는 게임입니다. 상대방 과일과 내 과일을 더해서 5개가 되었을 때 빠르게 먼저 종을 치면 뒤집어둔 카드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 마지막에 모든 카드를 다 가지는 사람이 최종 우승을 하게 돼요. 벌집보드로 재미있는 할리갈리 게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비트와 벌집보드의 터치 센서, 버튼 모듈, 백색 LED 모듈을 활용해 할리갈리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벌집보드로 만들어 볼 할리갈리 게임은 기존의 게임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플레이어가 카드를 뒤집는 것 대신 터치하여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터치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 대신 랜덤 숫자 값을 보여줄 마이크로비트, 종 대신 사용할 버튼 모듈, 빛을 내줄 백색 LED 모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장보드, 악어 클립, USB 케이블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할리갈리 게임을 실행시키기 위해 마이크로비트와 벌집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장보드에 마이크로비트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악어 클립을 이용해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와 백색 LED 모듈을 연결해 줄 거예요. 백색 LED 모듈에 G핀과 확장보드에 G, V핀과 V, S핀과 P0번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와 버튼 모듈을 연결해 줄게요. 버튼 모듈에 G핀과 확장보드에 G, V핀과 V, S핀과 P1번을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터치 센서를 연결해 줄게요. 터치 센서에 G핀과 확장보드에 G, V핀과 V, S핀과 P2번을 연결해 주세요. 회로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컴퓨터로 코딩을 해볼게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구글 검색창에 메이크 코드를 검색한 후 가장 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이크 코드 for 마이크로비트를 클릭해서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잘 보이도록 에뮬레이터 창을 잠시 비활성화한 뒤 확대해서 코딩을 시작해볼게요. 시작화면 실행에 LED 스크린 지우기 블록을 추가해서 마이크로비트의 LED 스크린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무한 반복 실행해 터치 센서의 디지털 입력 값이 1이면 숫자라는 변수에 0에서 5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조건으로 버튼을 누르면 백색 LED에 빛이 켜지고 누르지 않으면 빛이 꺼지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LED가 켜지는 시간을 0.5초로 지정하고 실행 후에는 LED 스크린을 지워서 초기화되도록 합니다. 화면과 같이 코딩이 완성되면 USB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하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한 뒤 왼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마이크로비트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오른쪽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퓨터에 다운받은 뒤 마이크로비트의 해당 소스 코드를 드래그하거나 복사, 붙여넣기하여 업로드합니다. 소스 코드는 헥스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숨김 파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를 업로드했다면 마이크로비트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게임이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양한 룰을 추가하여 난이도를 높여 더 재밌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나만의 게임 룰을 정해 친구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프로젝트로 돌아올게요. 안녕!